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이 선생님 이 고추도 그러면 고춧가루도 여기서 재배하고 그렇죠 여권 예 다 무기농이래요? 다 무기농이래요? 예 아 유기농인가? 유기농 아 이게 아, 무공해 아 무공해 유기농 유공 이건 뭐 설탕이야? 아. 야 이거 승기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. 이렇게 눈대중으로 타시는 거죠? 야 이거 승기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. 이렇게 눈대중으로 타시는 거죠? 그렇죠. 아, 승기는 이거 딱 재는데 계란떡으로. 이거는 밤. 밤. 조금 전에 새우. 새우 좀 넣고 밥 넣고. 그냥 생강. 생강. 그냥 간 것도. 마늘. 마늘. 적고. 됐죠. 갈치 속젓. 갈치 속젓. 고기, 굴. 야, 이게 뭐, 그리고 설탕. 굴 다 씻은 거가. 다. 마늘 추가. 야, 이거. 진짜 저거 이거 뿌예요. 아니,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랑 맞으시는 거야, 어머니가. 어떻게? 저도 그냥 대충 하거든요. 대충은 좀 대충. 아니고. 근데 대충 해도 우리는 49년이나 김치를 담았는데 뭐 대충 한다고 그거 그게 계산이 안 나오면 어떡해? 딱간이 맞잖아. 그러니까요. 맞지? 자, 내가 심부름 할게요. 예, 비율만 맞추시면 예.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. 이건 좀 빨갛게 넣어야 돼요. 나 다른 게 들어가니까 예. 결국은 집에 가서 다 하실 거 하실 수 있죠? 예. 꼭 오늘 배워가지고 집에서 저도 해먹겠습니다. 그래요. 그러고 그다음에 새우젓 넣고 그래서 새우젓을 넣고 이거 달아요? 예 이거 같이 이제 세 개가 이제 삼합 와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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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 예 이거 뭐예요? 이게 앱젓 무슨 앱젓입니까? 까나리 아 까나리 그 예 아주 맛있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앱젓 이거 진짜 몸에 좋겠다 이거. 이거 진짜 이거는 너무 몸에 좋을 것 같은데? 예. 조미료도 안 들어가죠. 호박 들어가죠. 아. 아. 우와. 우와. 와 이제 김치 색깔이 확 나오네. 와 냄새가 까나리 냄새가. 아. 여기다가 이렇게 좀 넣어줘. 한 겹 한 겹 다 해야 돼요, 선생님? 한 두 입 사이 사이 하나 정도 하세요. 그리고 너무 속을 많이 넣지 마세요. 아, 속을 많이 넣으면 지저분해. 뭔가 술술술 되는 느낌이에요. 제가 또 손이 빠르니까. 자, 이렇게. 밑에 한 가닥은 저대로 돌아댕겨요, 밑에 한 가닥은. 밑에 한 가닥은 제가 지금 먹으려고. 못 살아. 애기 오빠를 듣기 빠네. 애기 오빠를 듣기 빠네. 그렇게 할게.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한번 뽑아주세요. 안 되죠. 고기, 배추김치. 우리 닭다리. 이쪽으로 머리 돌리고 저쪽으로 이파리로 그쪽으로 가자. 참 우리 엄마 육아를 보면서 배신감 많이 느끼겠다. 제가 한 번도 안 도와드렸거든요, 긴장을. 이제 이렇게 이제 알면 이제 가서 좀 도와줄 수 있죠. 사람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, 진짜. 얘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너무 잘하는 것 같아, 정말. 이게 사랑이거든요. 생선을 내가 딱 넣었어요. 고생하셨어요. 고생 많았어요. 아~ 와. 맛있죠? 자. 네.
띄워드릴까요? 네. 배추를 마지막에 배추로 채워주세요. 배추로. 예. 이제 공기를 이제 공기 안 통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는 남는 거 하나도 없네요. 버리는 거 하나도 없어. 버리는 거 하나도 없어. 진짜 진짜 고급 한정식집에나 나올 법한 야 이 김치 너무 좋은데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거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이거 좀 집에 가져가시게요? 뭐 지금 톤이 그건데 쭉쭉 퍼 빨빨빨 싸 톤이 좀 야비했어요. 네. 이거 훔쳐가려는 톤이었어. 이야, 오 맛있겠다. 오. 이게 갓김치. 갓김치. 와, 김치 훔쳐가는 애들 같아. 자, 흥분하지 말고. 자, 흥분하지 말고. 우와 이건 무슨 김치지? 아 석박지인가 보네. 이게 석박지예요. 우리나라 김치 종류가 진짜. 아니 여기 배추도 있고 밤도 있고 이렇게 막 섞어서 하는 게 석박지구나. 오 이거 뭐야 이게 이 꼬들빼기인가? 이게 민들레 김치예요? 와 처음 봐. 꽃이 아니고 이 이파리를 가지고 잘 섞었구나. 아 여기는 민들레 이파리 같은 거 여기 있네. 여기는 이제 민들레 이파리고 그 밑에 이제 섞인 거를 이제 파김치로. 와 민들레 김치 추천이다. 오. 호들떡이도 있다. 여러분.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이 꼬들빼기 김치 소개합니다. 종민이 형이랑 비주얼이 들리네. 이래야 안 먹었지 우리가. 이게 꼬들빼기거든. 아직까지 꼬들빼기 김치 먹었어. 와, 이 꼬들빼기의 그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야 이건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. 꼬들빼기 잘라줄까요? 아, 김치는 일단 손을 찢어 먹어야 돼. 민들레김치 야생이잖아요. 이것도 진짜 야생이죠. 꼬들빼기는 되게 맛있어요. 야 이거 김치 강원도가 원래 자 이번에는 제가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제 뒷덜미를 딱 잡으시면서 어허!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데! 라고 이렇게 크게 거시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머님 고추밖에 없는데 배추 넣고 무랑 말린 무가 있어요. 이게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? 고추 말린 위에다 고추를 넣고 고추김치에 이게 고추김치요? 고추장아찌 돼 있는 거 아니에요?